보국 보훈의 달 6월이네. 6월 6일 현충일입니다.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보국 영령들을 위한 추모의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. 6월에 내 곁으로 다가온 한 송이 오색 마사꽃, 전쟁에 희생되어신 영령들을 위로하는 듯 합니다. 아픈 마음을 대변하듯 비틀어져 피어있네요. 마치 바람개비처럼 두 송이 세 송이가 아니라 한 송이라 더욱더 그러한 듯 합니다. 전쟁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. 우리는 일상의 조그마한 위험에도 내 목숨이 멈출까봐 두려워하는데,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그저 이 나라를 지킨다는 애국심 하나로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오지 못할 공포의 전쟁터에서 소중한 목숨을 조개같이 던진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늘 여기 오색 마사꽃 한 송이 외로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온 듯 합니다. 아무리 북한과 대치해 있는 상태라고 해도 수많은 젊은 목숨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휴전선을 지키다가 발목이 잘리고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위중자를 만나서는 안 되겠습니다. 누가 대통령이 되든 더 이상 전쟁으로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게 하는 호국 영령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호국 영령들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대한국민이 필요합니다. 지나간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오색 마사꽃을 바라보며 6월 6일 현충일에